모두들 털하입니다. 이 소식은 웹툰계에는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이 에픽이랑 싸웠어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일단 2020년이 시작될 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미 한참에 휩쓸고 이제 약간 내려오고 있나 싶은 게임이 있어요. 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네. 포트나이트는 그 자체로 플랫폼이고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게임이에요. 한국만 잘 몰랐지 세계적으로 1위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곳이 에픽게임즈인데 많은 분들이 뻘가이즈만 아실 텐데 털가이즈 아니고요. 뻘가이즈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포트나이트가 진짜 유명하죠. 이 에픽게임즈라는 곳에서 앱스토어 내 애플 앱에다가 하나의 그 백도어를 설치합니다. 무슨 백도어였냐면 네. 결제하기를 눌렀을 때 선택창을 두 개를 띄운 거예요. 인앱 결제로 하기 또는 우리가 제공하는 에픽게임즈 거기서 결제하기. 그렇죠. 네, 이랬다가 앱이 잘립니다.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되는 문제죠. 네. 애플 입장에서는 그건 백도어니까. 그렇죠. 해킹용 백도어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예, 약간 큰 칼을 갑자기. 네. 사전에 뭐 그 정도 규모의 회사들이면 서로 이렇게 연락할 것 같은데. 저기 이거 뭐니? 니네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닉 스위니 이 에픽게임즈 CEO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네네. 그냥 작정한 것 같아요. 한번 붙어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옥상으로 따라와 했구나. 네. 그래서 따라가서 진짜 개뚜리게 맞은 거죠. 에픽게임즈가. 네. 네. 뭐였냐면 에픽게임즈의 입장에서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수료를 30%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결제를 할게. 그래서 니네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유저가 선택하겠지. 네. 그랬는데 거기서 퇴출당하니까 어떤 일들이 막 벌어졌냐면 막 그 깔려있는 포트나이트가 깔려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네. 아이폰. 네. 그게 막 500만 원 막 이랬어요. 아. 설치 못하니까 이제. 아 그런 거야? 네. 그랬는데 이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지고 3년 동안 두 번을 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2021년에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 에픽게임즈가. 네네네. 그런데 2021년에 1심에서 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선택권을 안 준 건 좀 심했다 정도의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졌죠. 일단 에픽이 졌어요. 네. 에픽이 쟁점상 10개를 들고 왔는데 그중에 9개가 애플 편에 들어줬고요. 아. 1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선택권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서 그래서, 에픽 편을 들어주고. 네. 그래서 외부 앱스토어 도입 아예 막은 거는 좀 문제인 것 같다. 니네도 원스토어 같은 거 있어야겠다라고 그치. 말한 거예요. 네네네.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되니까 에픽이 항소를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항소하죠. 30% 내는 게 말이 되냐? 니들이 내봐 하면서 다시 한 거예요. 니들이 내봐. 네. 근데 재판부에서는 나 안 내는데 하고서 그냥 다시 또 똑같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포트나이트를 하지 않아서요? 네. 포트나이트 난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이 포트나이트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네네. 애플이 보안, 개인정보 보호 기능 이런 걸 개선하고 소비자 소유를 계속 파악하고 경쟁사, 뭐 예를 들자면 구글 이런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걸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는 합당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애플이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러면 인유어페이스 한번 해줘야죠. 그렇죠. 얼굴에 대고 젖지롱 한번 해줘야죠. 아 야구인가요? 조롱의 스포츠인가요? 그래서 애플이 뭐라 그랬냐면 네네. 이것은 대단한 승리다. 다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뭐야? 10개 중에 9개를 이겨놓고 하나 졌다고 그것도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놓고 설거지하고 원고하고 미세 까셨으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미 근데 이건 웹툰에도 되게 큰 얘기입니다. 큰 얘기예요. 네, 뭐냐면 인앱 결제 수수료가 30%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아니면 구글로 들어가서 쿠키를 사면 네. 그중에 30%는 애플이랑 구글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애플이랑 구글이 웹툰을 연재하기 위해서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플랫폼을 열어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파리든 크롬이든 이런 걸 켜셔서 네이버 웹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제공되는 컨텐츠가 다르지 않아요. 네. 근데 30%를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웹툰 플랫폼 그리고 작가들한테도 그대로 부담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내려와서 결국은 작가와 독자에게 부담이 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우리가 항상 많이 내고 있는 세금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인데 네. 그것도 10%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순매출에서 30%를 그냥 강탈해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라는 건 최근 20년 사이에 모두가 동의하는 말이지만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지는 그거보다 짧아요.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 네이버 업체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 발표에서 거래액 대비 매출액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계산해보면 대략 63.4%가 나옵니다. 그러면 30% 수수료 제하고 나머지 세금 계산했을 때 대충 돈돈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30% 네이버 웹툰의 거래액 중에 30%가 그냥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이랑 구글로. 그 많은 독자가 전 세계에서 웹툰을 보면서 작가한테 쿠키 드세요라고 했는데 애플이랑 구글이 30%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부담인데 그 부담이 플랫폼만 지냐? 플랫폼만 지면 상관없죠. 네. 작가도 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계약에서 RS 비율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30% 없는 셈 치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애플이 이겼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앱스토어랑 디바이스 이런 게임 하려면 내가 모바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고 네네네. 플스 게임을 하려면 플스라는 기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없어도 웹툰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웹툰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콘텐츠인데 니네 왜 30% 떼어가니? 라고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게 넷플릭스였어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그렇게 하면 애플도 못 막습니다. 네. 여러분 넷플릭스 혹시 아이폰으로 결제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결제하기 누르면 밖으로 나가면서 창이 하나 뜹니다. 네. 거기서 구독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30%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웹툰 앱을 이용하면 그냥 인앱 결제를 바로 해버리니까 30%가 가버리는 나가죠. 거죠. 나가죠. 저번에 구글 반독점법 관련된 얘기도 이슈도 작년에 저희가 오랫동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수수료 금액, 수치. 네.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담을 작가와 독자들이 지고 있다. 이거 네. 가는 거죠. 일단 이번 판결에 따라서 애플뿐 아니라 구글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좀 묘연해진 건 맞습니다. 네. 그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하더라도 애플이 정한 시스템만 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겠어요? 애플이 수수료를 더 매길 수 있는 곳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단 늦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EU에서 지금 다른 플랫폼들을 열어줄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연말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애플 힘내라.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밝지 않다. 네. 에픽 게임즈 힘내줘.